오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명령 따라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와 같이 섭섭한 생각을 가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마르다는 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말씀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또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이와 같은 고백은 그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음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겠습니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런 뜻이 될 줄 압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뭐 별반 차이가 없죠. 따지면은 확실한 것 같으면서. 그러나 우리보다 마르다가 더 믿음이 있는 거죠. 따지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할 수 있었고, 나 마르다는 확실히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 마음 깊이까지 오실 거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광풍이 부는 배에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바로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깨워라 이러다가 잠자시다가 돌아가시겠다.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 잠자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제자들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변화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 위신과 내 명예를 다 팽개치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강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든지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이곳에서 말했다가 내가 왕따 당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때 어설프게 말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할 때는 항상 담대한 것, 강한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얼떨결에 뭐 시장 보러 가다가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벌써 며칠째 누워있는데 병원에도 온 데 다 다니고 침도 맞고 별짓 다 했는데 일주일째 꼼짝을 못하고 손가락만 움직여도 아프다는 그런 말을 듣고 뭐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고치주겠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그러고 갔는데 뭐 별짓을 안 났는 거요 이게 막 기도뿐이 아니라 막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도 중풍병자 허리 다친 것도 고쳤는데 이것도 멀쩡한 젊은 그 안학내를 하나 못 고치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 한쪽 구석에서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도망갈 데도 없고 머리맡에는 시어머니요 발에는 친정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막 그냥 붙들고 와 있는데 기도하고 막 여름에 이 가다마이가 막 짤 정도로 땀을 흘리고 어떻게 하고 수단을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창피 중 이게 창피가 됐습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 불현듯 그거는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래 그냥 뭐가 땡긴 듯이 나도 모르게 팔뚝 있어가 막 돌아보고 막 그 여자한테 괌을 질렀어. 내가 시집 가기 전에는 결론만 하면 하나님 잘 생긴다 해놓고 시집 간 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 하는데 무릎 꿇어! 아, 내가 한 거예요. 뭐 땡기게 팔뚝 있어가 막 괌을 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뭐, 아파 죽겠다 하면서, 아유, 꼴꼴 하면서 막 이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어머니가 막 들어서가지고 막 강제로 꿀안차 꿀안, 뭐, 딱 꿀안차 말자, 막. 이거는 단 1초도 안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 안 아파요. 태어나서 본 거예요, 막. 1초도 안 돼가지고, 막, 불안점 만점 막, 바로 일어나지만, 가니만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나 바빠, 간다, 하고, 막, 가방 들고 뒤 나오니까, 막, 여자도 따라오면서, 아, 부르더라고요. 그래, 돌아보니 그 사람이야. 그래, 아,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를 잡아주고. 예수님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런 일이 참 한두 가지 아니죠. 조금이나 위축되고, 내 생각과 계산이 들어가고, 내 위신이 들어가고, 좀 위축됐다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고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상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울부짖고 쇠고랑을 차고 시끄럽다고 얼마나 맞았겠어요. 노예들 그 보면은 얼마나 때리고 그럽니까? 말 안 들으니까 말 들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셨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또 야곱이 죽은 후에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전해가지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다 돌보겠다. 왜 걱정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났지 노예 팔려가서 실제 노예 팔려가서 20년 버티는 사람 드뭅니다. 뭐 노예 가지고 아직도 뭐 이 나라에 노예 후손들이 많다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아프리카에 잡혀난 노예들은 20년 못 살았어요. 한 10년 겨우 살다 너무나 매를 맞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17세 근 소년에서 30세까지 13년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즉시 신하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도 옛날에는 왕을 암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7배나 뜨거운 불법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 않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과 세상 헛된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군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들은 승리한다고 합니다. 폭력배들이 왜 무섭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막 덤비지만 실제는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니까 무서운 거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살몬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루도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절단하고 따라온 겁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게 장사될 것이라. 당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루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은 돈 팔매로 만다 죽는 일이 허다한데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룻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매 맞고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 간수장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다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결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 자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하고 약속은 철저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 약속은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포인트 했다 하면은 막 어떤 직장에서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의사와 약속이 있다면 막 다 보내줘요. 천지 고질적인 고용주라도 의사하고 약속이 있다면은 다녀오라. 그 외에는 무슨 뭐 결혼식이다 뭐다 해도 뭐 안 된다고 딱 잡았대요. 별거 아닌 의사인데도 꼭 죽음을 지고 있는 저승사자같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요. 주는 대로 약을 먹고 심지어 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의사 말을 하면 막 그저 따라가는 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목사나 성도들이나 내가 보기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그냥 사랑, 사랑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가 다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성찬 예식 할 때도 네가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마라 했는데도 뭐 제 따위는 지난주에 무슨 일 했든지 지난 6개월간 1년간 무슨 일 했든지 그 아예 다 잊어버리고 성찬 예식에 뜨뜻이 참여합니다.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는데도 그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명령에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